에 대해 꽤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. 처음 여기에 왔을 때 윤 씨는 아주 궁핍했대. 여자 혼잔데 애는 둘이고 돈도 한 푼 없어. 자기가 취직을 해서 금방 갚을 테니까 제발 여기서 좀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고 통 사정을 했대. 애도 어리고 여자 혼자서 얼마나 딱해 보였겠어. She don't even have the down payment. They'll let her stay until she can find a job or something that they can pay her because they have two children nowhere to go. 그래서 방 한 칸 내주고 그리고 자기가 운영하는 바에 취직도 시켜줬대. 뭐야, 아, 좋은 분이다. 근데 윤 씨가 엄청 성실해. 일도 잘하고. 그래서 금고 열쇠까지 맡길 정도였대. 다 내준 거죠, 금고 열쇠까지. 엄청난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겠죠. She dependable and can trust. And the way she take care of her baby is better than a lot of parents. 일하는 시간 외에는 이윤 씨는 또 항상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대. 애들도 뭐 크게 보채지도 않고 엄마를 잘 따랐고 엄청 좋은 엄마였다는 거야. 이거는 사실 가까이서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잖아. 그렇지. 그렇지? 그런데 이 호텔 주인이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한다. 아까 윤 씨가 몇 층에 살았다고 했지? 2층. 295. 호텔 주인이 윤 씨의 방 바로 밑에 살고 있었대. 사건이 벌어진 그날 위에서 뭐가 쿵 떨어지는 소리가 났대. And then I hear some noise up there because I hear noise bang and then there's something loud noise and close to 9 o'clock or something. 뭔가 위층에서 사고가 있었던 건 맞나 봐. 그러니까. 뭐가 툭 떨어지긴 했어. 근데 중요한 건 쿵 소리가 난 시간이야. 아까 몇 시라고 했지? 9시. 그때 윤 씨는 어디 있었다? 일하러 나갔어. 그럼 방에는 누구만 있었다? 아이들만 있었다. I didn't hear any children crying so that I was, if I hear children cry, I'm gonna go up there. But I didn't hear any children cry so that I didn't go. 애가 우는 소리가 안 들렸다고? 자, 이게 무슨 의미일까?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는 거죠. 그렇지? 호텔 주인 말이 사실이라면 애들만 있는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. 거지.